오하이요 주먹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첫 제대로 된 그 뭐라 해야죠?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 같은 거에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렌즈가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이 18105라고 이제 조리액값 F4 그리고 OSS 붙어있는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뭐 여러분 이미 렌즈가 이미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용호수라는 그 분께서 이거를 적극 추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에 열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소니크로의 정품 보증서, 소니크로의 정품 보증서 그리고 뭐 렌즈가 들어있겠죠. 렌즈와 그리고 뭐 잡동사니 뭐 설명서 뭐 되게 많네요. 근데 이건 어차피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집어넣어서 빼버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손떨림 방지가 있고 고정 조리액 값을 갖고 있고 뭐 파워 줌이라고 해가지고 소음이 없는 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라라따 렌즈 나왔다. 와우 렌즈 진짜 커요. 근데 엄청 무거운데? 누가 이거 가볍다 했어. 와, 어쨌든 렌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렌즈에 꼽는 이거 뭐라고 하죠?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뭔가 줬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줬고, 기스 날까봐 그리고 사진 그 영상 촬영할 때 UV를 좀 걸러주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걸 샀어요. 무슨 뭐 어디 거지? 이게 켄코라는 회사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끼는 거래요. 보호 필름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렌즈가 진짜 커요. 일단은 여기에 소니라는 로고가 잘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개값 4, F4에 18105, 18mm부터 105mm까지 뭐 되나봐요. 네, 그리고 G라고 해가지고 이게 칼자이츠랑 소니랑 같이 뭐 협동을 해서 만들었다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워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줌인 버튼이 있어요. 줌인 버튼이 있는데 소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수동 줌인 그거겠죠? 저도 아직 안 써봐가지고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더 이상 뭐 언박싱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뭐 얘기보다는 어떤지 그 감탄사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껴줍니다. 오, 느낌 좋아. 사각사각 들리나요? 껴졌네요. 아우씨, 잘 껴야겠죠? 와, 껴졌습니다. 대포야 대포. 너무 없잖아. 이거 지금 가늠이 안 가시죠? 땅머리에서 찍고 있는 리뷰 영상. 와,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 아, 큰일 났다. 크죠? 크고 아름답습니다. 빛깔 납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소니 5000번대 카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유파 6500 제품입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저는 초보기 때문에 일단 오토로. 아, 소음이 안 나요. 왜 안 나지? 아, 오토 아니구나. 최소 촬영 거리가 45cm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얼굴 안 보여드린 거는 이쪽에 벌이 쏘여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붓고 있는데, 일단은 이 렌즈의 최소 촬영 거리는 45cm라고 합니다. 그냥 뭔가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 찍을 때나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해봤고요. 뭐 특별히 뭐 별거 얘기도 안 해주네 라고 하시겠지만 별거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사용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는 대로 바로 또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간지용 렌즈인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초보자는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저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 정도밖에 못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주먹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뭔가 사게 되면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